안녕하세요. 영화당입니다. 2023년에 성적운을 받아 가실 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지금 이 영상 찍고 있습니다. 보통 성적운이라 무엇인가 사람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. 성적운이란 가택신입니다. 터수신, 가택신, 칙신, 그 중에 우두머리라고 보면 됩니다. 그러다 보니 이 신에는 가정에서는 우리 가장이라고 보면 되는 역할입니다. 그래서 이 신을 우리 가화만사성 할라 하면 이 신을 알고 잘 섬기고 잘 모시면 가정이 평화롭고 행운을 많이 들어오게끔 하는 분이다 보니까 알고 잘 섬기고 토속 신앙에 성주신을 성주운을 받는 쪽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. 그럼 이 신을 받는 성주신은 어떻게 받냐 하면 성주신은 옛날 옛적부터 우리 집을 지을 때 성주신을 많이 모시고 상량식 할때 성주신을 모신다고 하시는데 근데 지금 시대에 우리의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 형편상 여의치 않은 분들 많다 보니까 성주신을 모시는 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. 그렇다 보니 내집 장만 못하면 신을 모시지 못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내집 아니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 혼자 사신 분들도 많고 내집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운을 받아서 내 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. 그러면 보통 이 언제 이런 운을 받아야 되냐 사람들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. 옛날부터 내려올 때는 나이 숫자에 일곱 숫자에 마지막 끝 숫자가 7자 들어가 그때 운을 받으시라고 많이 하시는데 제대로 알고 운을 제대로 미리미리 대처하고 받아 놓으시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행운이 들어올 수 있고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신데 지금 여태까지 무탈하게 지내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삼재하고 상문까지 끼면 이 사람들은 그때는 완전히 무조건 운만 받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겹치는 확률의 높은 상황에 사람마다 운이 다르겠죠. 그 중에 더 엎친데 더 큰일이 발생하니까 주변에 아는 무속인 집이나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한 번쯤 성주운이 무엇인지 그거 고려해보고 받으시면 훨씬 도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아까는 3자를 얘기하셨는데 그럼 7시 성분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3년 밑으로 얘기하시는 거 3년 위로 얘기하시는 건가요? 운은 10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건데요. 이 운이 내가 한번 받았다 해서 계속 계시는 거 아니고, 운이라는 거는 성주운은 되게 깨끗하고 부정을 타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. 한번 모셨다 해서 계속 계시는 거 아니고, 조금 시끄럽거나 부정 타거나 하면 이 운이 뜹니다. 옛날부터 집 지을 때, 나이 집을 짓기 위해서 집때 성주를 모시는데요. 근데 지금 시대 이 문화에 우리는 지을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좋게는 일곱 수때 받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?